경북 도내 23개 시군에 한옥을 조사한 결과 6만 790여채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12,500여채로 가장 많았고 안동시가 7,500여채, 영주시와 고령군이 뒤를 이었고 울릉군을 제외하면 상주시가 400여채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옥 유지 관리 등급을 한옥 유지 상태를 등급별로 구분하면 A등급이 11,500여채, B등급이 1,800여채, 보수 등 유지 관리가 시급한 C등급이 37,800여채였습니다. 경상북도는 한옥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과 귀농 귀촌인 주거시설 제공 등으로 한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